에르바주 농장에 왔습니다. 신리미테스 농장으로 이제 또 왔습니다. 라이슬라 핀카 아길레라라는 수마바이 산타 테레사로 오늘의 마지막 농장 라리아에 왔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비밀스러운 시비 하나 나옵니다. 푸엔테. 나는 여기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오,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는 과테말라의 In the flowers and taste very, very common in Asian people. 무비스타. 무비스타. Really, really. 그리고 에스테바? 아, 또 왔지. Feel like at home, long-term relationship, friends. So welcome. 에르바주 농장에 왔습니다. 제대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르바주는 코스타리카 최초의 마이크로밀입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놀러 왔는데요. 바로 옆집 아줌마 로스앙헬레스의 농장주가 놀러 왔습니다. 우리 농장 커피도 좀 사가라고. 꼭 한국에 여러 과일 가게가 모여있는 느낌이 듭니다. 게이샤도 있고 티피카 제출얼도 있고 빌라사치 많은 커피들이 있다고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탈로에고 작별 인사입니다. 지금은 한창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디펙트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죠. 에르바주 농장의 시설을 펄핑 기계 앞에는 항상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체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바로 이 빠네가입니다. 이 통을 두 번 채우면 원 빠네가. 원 빠네가는 256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체리 256kg면 생두로는 45kg. 이것을 바로 낀딸이라고 부릅니다. 각 베네피시오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 빠네가는 원 낀딸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위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화를 보셨다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체리 껍질이 이동하는 관입니다. 최신 팔핑 기계를 새로 구매한 에르바주 농장. 이 기계는 불순물들이 위로 뜨는 원리를 이용해 좋은 체리들은 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좋은 것들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쪽으로 쭉 흘러가서 파이프로 기준들이 이 기계 공장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만. 오케이. 여기 이제 창가. 이 부분이 펄핑 기계입니다. 위쪽 까칠한 부분들이 체리의 껍질을 벗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점액질과 체리 껍질이 내려오는 곳이고요. 점액질이 내려오는 거라는데. 오케이. Pero si quieren solo honey, red honey o honey, y baja aquí.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허니 프로세스가 됩니다. Red honey or honey. Honey. Only honey. 이쪽으로는 점액질 가고 이쪽으로는 그게 오네요. 네, 오는 거고. Lo pasan por acá. Y esa es la que lava. Y esa es la que lava. White honey. 이 워셔까지 통과하게 되면 화이트 허니나 워시드가 된다. 물로 무실리지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이트 허니랑 풀리 워시드. 풀리 워시드. 풀 와시 오 화이트 허니. 풀리 워시. 이쪽은 완전히 이제 끝까지 온 거고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위쪽으로 체리 껍질들이 나가게 되고 저 아래쪽으로 다 모이게 된다. 이 관들로 펄핑된 커피들이 모이게 된다. 아프리칸 베드에는 보다 일반적인 커피들이 드라이되고 아까 그 밑에서 말린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커피들은 더 좋은 것들, 스페셜한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그린 하우스. 아 좋네요. 온실도 온실. 스페셜 드라이. 떠졌습니다. 제 아케이지아 떠서. 저기는 에르바스 농장 밀이라는 거는 과르디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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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게이샤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나쁜 커피, 아, 뭐 나쁘다고 하시는데 바로 들켰다. 들켰다. 바로 들켰어. 이게 게이샤 아닙니까? 돈 커피 먹는 거예요. 커피는 여기 없습니다. 아, 제퍼 커피 솔직합니다. 솔로 나투랄 스세카. 여기는 내추럴만 말리는 거예요. Cherry. Y vamos a aprovechar que estamos en enero, como producen tanto yasaki. Muy lleno. 1월에 엄청 쫙 깔아놓고 여기 오로지 1월에는 그냥 대장관을 볼 수 있다고. 1월에 불러서지. 1월에 한번 더 오란 뜻이에요. 체리 피킹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수학 기간이 모두 끝나버려 못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상한 연기를 한번 해본다. 여러분 지금 꿀벌 이치훈 씨가 계십니다. 길었거든요. 아~ 여기 되게 작아요 지금. 진짜 작네요. 그죠? 이게 SL이라 했죠 여기도. SL. 맞죠. 이 꽃이 그냥. 지금 되게 작아요 지금. 이게 나무의 전체 쉐입, 가지의 간격들로 품종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 SL28들은 좀 더 덩굴 같은데 그 이유가 가지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이다. 잎들이 좀 작은 거죠. 네. 작으니까 다 같이 작은 것도 같고. 버버는 확실하게 이게 덩굴처럼 덩굴나무처럼 이렇게 많이 됩니다. 체리 먹방에 좀 아 꽃도 먹을 뻔했네. 스멜. 아 뭐 하세요 대표님? 여기 르완다. 에르바주에 심어져 있던 르완다 품종. 사실 별로 맛없었습니다. 홍삼 같은 디펙트 향들이 많았었거든요. 코스타리카에서 싼 커피는 니카라과에서 들어온다는 소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바로 걸렸다 또. 와, SL28만 한 컨테이너입니다. 다른 농장에선 상상도 못할 규모죠. 냄새가 또 다르네요. 여기에서 유명한 원래 이 농장 케냐 유명하잖아요. 거의 모든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에르바주. 이물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빈들을 모두 걸러냅니다. 이것도 최신 장비라고 합니다. 사실 에르바주 농장주를 못 봤거든. 농장주 없이 따지면 우리끼리 농장을 투어한 느낌인데 웃긴 게 근데 로스앙헬레스가 아줌마가 더 생각나더라고. 아줌마 우리 농장 와달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농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더 크다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코스타리카 최초의 마이크로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가왔다. 그런 느낌이었어. 신리미테스 농장으로 이제 또 왔습니다. 저기 계시죠? 우리 기요미 신리미테스 농장주 하이메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계란 없다. Sin límites. Espera ya. Entonces, toma, que esto es así. Entonces es algo terrible. Entonces no me gusta sacar. Cáscara. Cáscara. Necesitaba limpiar. ¿Cáscara? Sí, es cáscara. De natural. Sin límites. Emmanuel y David. 그는 신리미테스, 엠마누엘, 다비드 세 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여기가 또 머신. 다른 것만 다 다른 머신이. 와, 레스 펄프. 대체로 펄핑 기계는 다 비슷하다. 모든 기계를 알 필요는 없다. 오와시. Very very. Small. 스스로 굉장히 작다고 하는 하이메 형. 신리미테스는 300 바네가, 에르바주는 5000 바네가. 거의 20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입니다. 50파운드. 아, 100파운드. 50kg 정도 되겠네요. 50kg.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대체로 신리미테스는 파티오에서 2일, 그리고 아프리칸 베드에서 6일 정도를 드라이한다. Is go. Too much coffee? Is 3 days in the patio, finito. No Guardiola. No Guardiola. 사실 대부분의 농장이 비슷하지만 아프리칸 베드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파티오에서도 말리는 것이다. 하이메 형, 돈 많이 벌어서 아프리칸 베드 더 많이 만들자. Not too much African beds. 아프리칸 베드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오는구나. 미리 배줘야 되는구나. 하이메 형은 하우스 드라이가 자랑하고 싶나 보다. 위풍당당한 그의 걸음. 오, it's special. Yes. 형, 근데 왜 다른 걸 말리고 있어? 그래서 primera arriba. 그럼 그러니까 파티오에서 먼저 갔다가. 아, 똑같은 거죠. 똑같네요. 아, 똑같은 거구나. 너무 예쁘죠. 미쳤다. 여기 살면은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 되는 곳입니다. 경치가 진짜 좋아요. 하이메 형은 또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바로 무산소 발효. Se llena de agua. Es push the water. Four days, three days, water, coffee. 그는 4일, 5일 정도 물과 함께 체리를 발효한다. Yesterday, you remember the geisha? It's in hydro water. 아, 네. 어제 했던 게이샤가 이걸로 한 거라. 아나에로비코 콘 아구아. 물과 함께 만들어낸 신리미테스만의 무산소 발효. 꽤 맛있었습니다. 인사이드 사카. 형, 그거 우리가 다 살 거야. 아, 이 무산소 발효. This is Kenya. Kenya. Yes, sir. 이게 우리 농장의 SL28이다. Kenya. Can I have cherry? Oh yes. Thank you. Gracias. 그냥 체리 제가 뺏었습니다. 아픔 게이샤. This 게이샤. 예. 원백 원백 게이샤. 와. 진짜? 이건 이게 우리 겁니다. 와. 이게 우리 겁니다. One hidro aerobico. 히드로 에어로비코. 딱 한 백만 있는 하이드로 에어로비코. 딱 일본으로 갈게요. 향이 장난이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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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네요. That's good. 판타스틱.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깨끗해요. 판타스틱. 판타스틱. 오케이. 대표님 뭐 하세요? 너무 많아 보았습니다. 동안. 커피 미녀. This is our coffee. 아, 깨끗해요. 이거 다 우리 거라고 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포스트. 블랙로드 매장으로 오시면 이 커피 내려드리겠습니다. 좋다. You ma? Ah, thank you. 케냐, 케냐 나투랄. 보통 코스타리카에서 SL28은 케냐, 내추럴을 내뚜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Imagínese. Venga, Pancito. Si le hagan, pues, yo ya.
엄청난 속도. 여러분, 핸드픽은 원래 산지에서 하는 겁니다. 에르바주의 자동 시스템과 조금 비교가 되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커피에 정이 많이 갑니다. 블랙. 아, no, no, es largo. Mira, ¿por dónde está el vaso? Vamos, si quieres una vez, pues se va a quedar aquí. ¿Te recuerdas que pusimos arriba? Bueno, ok. Vamos, te lo enseño. Por cualquier cosa, me la llevo por aquí. Vamos. 이제 하이미형과 농장으로 가고 있다. 아, 잭슨. 보기 드물게 잭슨이라는 품종을 심었고 작은 커피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 블랙로드 쇼핑몰에서도 판매했던 에티오피아 47.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his geisha. 게이샤. 게이샤를 보러 가는 길 험난하네요. 오, 구덩이. 구덩이 같아. 비밀의 계곡에 있는 This is 게이샤. 게이샤. 여기도 새롭게 자라고 있는 게이샤 나무들. 얇은 나뭇잎과 쭉쭉 뻗어 있는 가지. 역락없는 게이샤다. 게이샤는 모양 자체가 다르죠.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절벽에 심어진 게이샤들이 많다. 매니 게이샤. 다시 시작된 체리 먹방. 게이샤 한번 오.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하이메 형.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커피 체리 알러지가 있습니다. 게이샤 체리. 어 플라워. 어 게이샤 플라워. 뷰티풀. 바나나. 바나나. 갑자기 농장에 열려 있는 바나나를 까기 시작하는 하이메 형. 미다. 기다. 어. 어. Yes. 왕. Yeah. Gracias. 바나나. 유기농 바나나까지 한번. 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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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에게 바나나. 오. 또 엄청난 개그가 나왔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 향이 크림인데요, 향이. 거의 크림 향이 난다. 와우. 바나나. 비니메테 바나나. 비니메테 바나나. 베리 스페셜 바나나. 비니메테스 바나나가 와. 이제 아시다 바나나. 여기 좀 이상한 게 더운데. 바나나 드셨어요? 바나나 엄청 달라요. 아, 어쩐지. 아, 별로 안 달았어. 아, 솔직히 좀 작고 근데 배가 좀 많이 불렀거든. 아, 근데 또 하이메 형이 그거를 주는데 맛있게 안 먹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를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 형이 또 주는 거라. 니 잘 먹네 하면서 하나 더 주는 거라. 그래서 그거 가방에 넣었다, 이거. 막 숙소에 놔뒀다, 그래서 그때. 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야? 아, 생각보다 맛있지 않더라고. 영상엔 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더운 농장 기행입니다. 당 떨어질 때 이거 한번 먹어줄 펴. 저희 오늘 또 일이 많으니까. 종사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잘 되는 곳에 거 따라가네. 카페 맛있는 냉이 있으니까 따라가. 맞아. 아, claro. See you. Bye bye. Thank you. 보고 싶을 거예요, 하이미 형. 내년에도 봐요. 사실 왠지 모르겠는데 이 신리미테스 농장 주인 하이미 형이라고 하지만 하임의 뭔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직접 뭔가 다 하겠다 이런 굉장히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거든.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더 기대되는 느낌. 그리고 이 농장이랑 뭔가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다, 뭐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신리미테스 보니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이 농장 바로 알바른입니다. 마치 비밀의 화원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도 있고 이 농장은 꽃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와. You are from Korea. Korea. Okay. 굉장히 신기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커피 묘목을 얻기 위한 방법 같았다. And this person? Yeah.
and then they germinate in there. So one seed for one tree? Yeah, two seeds. Two seeds for one tree. For one plant. Yeah. How about three or four? 귀여운 댕댕이의 등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농장의 적도 어쩌면 이런 댕댕이들일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큰 키의 나무들, 케냐와 게이샤, 버본, 이 농장에도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카마라 품종의 나무, 나뭇잎조차 굉장히 큰 바카마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다. Very important to use very good here, very good soil patient. Yeah. 작은 닭장 안에 갇혀 있는 닭들, 왠지 모르게 무서웠다. 15 hectares. 15. 이때는 잘 몰랐지만 이 농장의 게이샤가 엄청나게 맛있었다. 양이 작아서 시오에 못 나가는 거지. 나가기만 하면 정말 탑10일 텐데. 게이샤 보러 가자. 개고. 이 농장의 게이샤 나무는 굉장히 컸다. 게이샤 품종이라고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게 아닐까? 우리가 마셨던 그 해의 커피들은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It's beautiful. 오, 센트럴 시티가 모두 보이는 언덕. New dog. 친구다. What's his name? His name is Max. Max? 그의 이름은 맥스. 웃긴 게 순해 보이는데 약간 위험하다고 한다. 조심하래요. 아, this is my family. In the my mom family, around 50 or 60. 굉장히 오래된 유물 같은 체리 껍질을 까는 도구가 있다. 이 농장 곳곳에 그들의 삶이 묻어난다. 왜 발효가 되는지 알 것 같아. 이거 보면 여기 발효 전문가 있기 때문에. Dry. This is 비자살치. 그렇지. We use it all this in African vets. 이 농장은 파티오 자체가 없다. 모두 아프리칸 베드에서 말리고 15일에서 20일 동안 드라이를 한다. 그리고 정말 해가 세면 10일 만에 끝나기도 한다. The maximum red honey. Maximum red honey. Use some of natural coffee. No wash it. Like fully wash. Fully wash it, yeah. Around 30% of the coffee. Yes. Oh. This is the other rock, Argus. Argus. 갑자기 등장한 댕댕이는 아라구스라고 한다. Very crazy dog. We call worm, and this is the machine we use. This is the same that we see here. There. Come here. Yeah. 갑자기 등장한 누가 봐도 농장 주인. 우리의 따비앙은 누구와도 친합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죠. Bienvenidos. Qué bueno. Ese, bueno, no sé. Es un proyecto. Por lo menos. 바쁘게 1분 1초를 따져가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인당하는 이곳. ¡Qué 이쁜 제 얼굴에 반이 날라갔군요. 혼자 찍다 보니. 만약 한국이었다면 전 지금쯤 아마 다양한 업무로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리 아둥바둥 사는가. 욕심을 버리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게 코사리카 찐 밥상이네요. 진짜 밥상이다. 와.
진짜 코스타리카의 전통 식사. 그냥 그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사진의 진심인 따비앙. 굿굿. 오. 알바르 농장에는 로스팅기까지 있습니다. 땡땡이 나 보다가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 이렇게 쿨링 할 수가 있네요. 수동 돌리면 그 자식 재밌잖아요. 웃기다. 수동. 5년 전에 샀대요. 예, 대커피? 이제 사올 거. 아, 요 커피. 아, this. You roasted? This is a roasted. No. 예, 프란시스코. 아, 프란시스코. 아. 이거 커피. 정말 휴식.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갈게. 자, 그래. 솔직히 알바르가 초반에 솔직히 말하면은 알바르 여기 농장 맞나? 뭐 꽃만 있고 커피 체리 나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농장 맞나? 밥 먹으러 온 건가? 왜냐면 밥이 되게 맛있었거든, 거기가. 밥 먹고 맛있고 막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이거 뭐고 했는데 갑자기 그 커피 테이블에서 말도 안 되는 맛인 거라. 이름 보니까 알바른 거라. 게이샤랑 에세리팔이랑 다 진짜 깨끗하고 맛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농장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만약에 그냥 먹었으면 게이샤 먹으면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에세리팔이가 맛있는데 커피하면서 이제 농장 이름 딱 보니까 떠오르는 거랑 꽃이랑 그 농장의 느낌, 강아지들,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줬던 그 사람들이랑 밥 먹어 이게 떠오르니까 더 감동적이더라고. 알바르는 사실 굉장히 좋았어. 보니 또 아름다운 곳. 이번에는 라이슬라 농장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농장이죠. 이 농장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라이슬라. 이 농장은 정말 커머셜이 없습니다. 온리 스페셜티 커피. 일하는 사람, 농장주까지 스페셜티 매니아입니다. 11헥타르 정도의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밀이죠. SL28 레드허니, 게이샤 내추럴, 빌라사치 옐로우허니, 사니시드로, 아나카페 등등 굉장히 다양한 커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운 펄핑 기계가 있죠. 이 시설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커피도 음식이라 생각하기에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 농장도 파티오에서 말리고 다시 아프리칸 베드로 온다. 다만 하우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 스페셜티 커피 농장은 역시 풍경이 아름답다. 라이슬라는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농장에서 베네피시오까지 거리가 짧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2년 전 새로 심은 SL28 라들이 있다. 2년 뒤에 첫 수확을 보일 이 커피들은 모두 오가닉으로 처리되었다. 여기가 라이슬라의 서쪽 파트. 2년 뒤가 정말 기대된다. 여기는 라이슬라의 동쪽 파트다. 엄청난 풍경 속에 커피 나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커피 나무는 보통 경사진 곳에 많이 자라기 때문인 것 같다. First rain? Yeah, first rain of the year. It was on Saturday. Saturday last? 저번 토요일에 이번 해 첫 번째 비를 맞았다. 한국에서의 비는 흐림과 귀찮음의 상징이지만 이들에게 비는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지 않을까? 이쪽 은하수는 이제 계속 태양을 보는 쪽이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태양을 계속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 하나를 두고도 이제 맛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쪽이 굉장히 정말 독특한 곳이죠.
10%. 요 농장 뭔가 되게 서늘하기도 하고 커피 재배에 정말 좀 적합한 완전 커피 재배를 위한 공간 같은 느낌입니다. 저쪽 끝에도 거의 커피 마시고. 와. Amazing. Yep. This is yes. 꽃이 피고 나면 1, 2개월 후에 체리가 열린다. After flowery and then 1 month, 2 yeah. months, cherry. Cherry.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그때가 바로 수확 기간이다. 산지 탐험의 꽃. 진정한 쇼를 보려면 1월에 코스타리카에 와야 됩니다. If you want to see the show, yeah, I want to. If you want to see the show, you have to come around. If you come January, 바스켓과 함께 기다리겠다는 그 아, 1월에 다시 와야 되나요? Well,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a basket so you can pick up coffee. 라이슬라는 아주 흥미로운 피카들과 함께한다. 미스테리한 그 부족. 파나마 토착 민족들이 와서 피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글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경계에 살고 있고 심지어 두 나라 모두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라이슬라는 그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들이 하는 일 그 자체에 몰입하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에티오피아는 피커들이 매주 $2, 여기에서는 매주 $100를 준다고 합니다. 아, one week $100. Over $100. 그냥 체리를 따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일에 기여한다. 그래서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커피 나무는 항상 이런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1월에 와야지 체리가 있다 하네요. 저는 1월에 또 와야겠습니다. 체리라는 이름을 걸고. 힘들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전부 다. 저 좀 잘 나가는 유튜버예요. 근데 너 색감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아니 그 모자랑 신발이랑 재밌네요. 최고입니다. 여기는 라이슬라.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좀 아름다운. 지금 보면 전문이다 SL18이요. 이때는 마냥 즐거웠다.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른 채 긴박해서 영상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다. 없는 길로 찾아 들어가고 그러다가 차를 다시 빼고 그러기를 수십 번. 깊은 산속이라 전화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우리가 길을 잃어서 그가 왔습니다. 길을 잃어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 Finally. 난 처음이니까 좀 놀란 게 갑자기 차가 없는 길로 막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 익하다가 진짜 조난당해가지고. 왜냐면 휴대폰도 안 터져 우리 거는. 안 터지고 그 갑자기 막 이상한데 아이고 이거 후진해서 나올 수 있겠나 싶은 대로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걔도 당황한 게 보이고 우리 따비앙이 제일 당황했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아찔했었는데 따비앙 전화가 터져가지고 그 농장주랑 얘기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좀 들리는 거라. 와 그때 이제 딱 안심했지. 아,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구나. 왜냐면 그때부터 꽤 오래 헤맸어. 영상에 다 찍진 못했지만 꽤 오래 헤맸거든. 이번에는 핑카 아길레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핑카 아길레라라는 곳이고 정말 오랜 시간 저희가 길을 못 찾다가 온 곳이다 보니 굉장히 보물 같은 커피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또 보러 가겠습니다. 커피 허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아길레라 브라더스의 농장. 이 농장은 수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이 다양한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커피를 한국과도 거래를 한다고 했다. 근데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모르는 것이다. 12명의 형제, 4명의 자매, 그리고 또 다른 8명의 형제가 운영하는 가족 운영 회사이다. 웃긴 게 블랙로드 쇼핑몰에서 그들의 리초 게이샤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
Because we have finca licho, finca toño. 그래, 이 finca licho 나무 사이로에서 수입했을 겁니다. And then it from the farm to all the way to the final product. It's quite big. 이 공간에서 그는 다양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Just 요즘 수마바 농장으로부터 코스타리카 많은 농장들이 레포사도라는 가공을 많이 도입하는 걸로 보인다. 이 농장도 더 강한 플레이버를 위해선 때로는 체리 상태로 하루 정도 놓고 레포사도를 한 뒤에 펄핑을 하는 것이다. Well, we did the fermentation and we add some chemicals that make the coffee like it was washed. But 아, 정말 좋은 커피가 있다는데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한 가공을 시도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의 커피를 우리가 커핑했을 때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What is this? Why? They like 좋은 술 마신 게 딱 걸렸네요. 예쁘지. Very hard work. My uncles they do like to drink. Guardiola? 이 농장도 과르디올라가 있습니다. 이 농장은 날씨에 따라서 과르디올라를 사용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 They still need to be done. Uh-huh. And some well, so those are the those are our natural. 요즘 코스타리카는 산로케 품종이 유행인가 봅니다. I think we can Sanloque. It looks like fully washed, no? Honey? Yeah, it's a little bit honey. It's a yellow honey. Centroamericano, they call. Centroamericano는 열쇠백이 있다고 합니다. Oh yes, it's still. 생두에서 콩이나 카카오 같은 뉘앙스가 나오면 원두에서는 시트러스하거나 초콜릿한 느낌들이 더 많이 묻어나왔었다. 이거 약간 아길레라는 일단은 진짜 거대한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가족들 한 명 한 명 농장이 몇 개가 될까? 다들 자기들도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은 정체성이 모호한 것도 있었어. 요 친구가 과연 진짜로 커피를 진심으로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있었어. 왜냐면 그 축구장도 있었거든. 그리고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일단은 농장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가족과 관련된 쪽에서 좋은 게 나왔을 때 언제 얼마든 수입할 수가 있고 우리 그때 리초 게이샤 먹었을 때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토바이밖에 안 돌랐다. 허슬. 이땐 이 농장의 농장주가 누군지 몰랐다. 프레지던트 수마바. 오늘의 마지막 농장 수마바에 왔습니다. 이 농장은 거의 이때까지 봤던 마이크로 밀이 아니라 정말 큰 농장인데요. 유명한 농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커피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So, qué fruta? Fruta, sí, sin cherry. Ah, okay. Cherry. Okay. Ah, okay. Uh-huh, yes. 수마바 농장의 다양한 파치먼트들, 다양한 가공의 파치먼트를 볼 수가 있다. 실제로 허니들은 끈적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 ¿Quieres comprar reposados? Porque antes año el 80% de la producción total. 워시대에 가까운 가공은 이미 손으로 만질 때부터 굉장히 부드럽다. Solo los mieles no se reposan para que fuera una miel más fresca. 이 시설이 바로 레포사도를 하는 박스다. 마치 한국의 우유 박스처럼 생겼는데 이 상자에 체리를 놔두고 4일 정도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그냥 놔두는 것이다. 아, 레포사도. 레포사도. 그게 그렇게 보관을 해두는 시간에 따라서 워시드를 해도 생긴 거 워시드인데 먹어보면 약간의 내추럴 향이 나.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아니, 빌라서치 워시드인데 왜 크랜베리 향이 나지? 근데 아마 그게 모든 곳에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덥거나 너무 습하거나 하면 썩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가공이었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수마바 농장의 무산소 발효 탱크를 볼 수가 있다. 다른 농장들과는 또 다르게 생긴 모양. Abrir por 4 días. 4 días. 8일 동안 이렇게.
se selló por 4 días y después 보통 무산소 발효 후에 4일 정도 아프리칸 베드에서 드라이를 한다. 마지막이군요. Otro miel, Caturra. Caturra. Correcto. Black honey. Black honey. Red honey, red honey, red honey. Nosotros esto lo tapamos con el plástico. 아름다운 전경과 아프리칸 베드들. 마이크로밀이 아니고. 와. Aquí, aquí ya lo que tenemos es como el final de la cosecha. Nosotros terminamos este viernes que pasó, terminamos cosecha. Estos son verdes. Estos son verdes. 지금 여기는 덜 익고 싼 체리만 말리고 있다. 거의 자극 소비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Pero básicamente a nivel nacional. 8일간 레포사도 후 이쪽으로 왔습니다. 게이샤의 레포사도는 수마가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레포사도 가공이 또 그게 또 있네요. Yo primero ya con unos dos lotes seguro se va a ir a competir. Con geisha o eso es lo que estamos aún este en análisis. Jardín El Chayote Pacamara con un reposo fruta de 48 horas. 48시간. 아, 이렇게 다 적은. 또. 아. 인 카하스. 레포사도. 이건 7일간. 7일. 7일인가요? 네. 7일. 레포사도 진짜 밀고 있네. 전환 했는데 얘는. 작년에 좋았나?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지한 포토그래퍼. 커피 파인다. 어, 에. 새로 이제 심고 있네. 아. Esto es sidra. Sidra. Variedad sidra. 아. Only sidra. 예. 정말 작은 시드라. 수마바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시드라 본 적 있으세요? 시드라입니다. 와, 숨 차다. 숨 찹니다. 산지 오지 마세요, 산지. 힘듭니다. 설마 저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이가? 어디까지 가려고? 어디까지 가면 제가 가면 안 된다, 저까지는. 비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구름 나오면 바로 추워, 금방 추워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큰 수마가 농장입니다. 계속 걸어야 돼요. 지쳐 가시네요. 우리 사인가 됐군. 그 안에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고. 수마바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농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말 크죠? 이걸 샀던 것 같아. 이 이름이 익숙하네. 특별하게 여기만 게이샤 잠깐 해보고 와, 있대요. 와, 근데 진짜 막 큽니다. 오, amazing. 와, 코스타리카 농장들은 다 경치가 장난이 아니야. 잠깐의 심. 케냐가 심니다. 케냐라. 빌라사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케냐로 가다가 빌라사치가 되었고, 정말 좀 신기한 게 거의 산 전체가 이 수마바 농장 같아요. 정말 큽니다. 빌라사치 보이죠? 와, 좀 조금 압도되는 게 있었어. 시설이나 뭐 규모나 느낌이 막 그런 산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 뭔가 그런 규모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다? 여기는 뭐 하는 놈들이 왜 이래 크게 하노? 코스타리카 시드라 먹어본 적 없잖아. 근데 거기 2년생 시드라 이런 게 다 심어져 있으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뭔가 또 일으키겠구나. 내가 떠올려보니까 내가 그때 블라인드 테스트로 서른 몇 개 중에서 하나 셀렉한 게 수마바 게이샤였거든. 그게 지금 우리 매장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걸 떠올려보니까 아, 여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런 어디까지 성장할 건가? 거기다가 수마바 농장주가 또 프란시스코였고, 프란시스코는 익스클루시브의 대표고. 솔직히 좀 무섭더라. 시장을 너무 독점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똑똑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세바스티안을 만났습니다. 열등감일까요? 왠지 그가 다녀온 농장들과 커피들 너무 궁금해집니다. 내일 코스타리카를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따라주는 산호세.
웨스트밸리에서 또다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따라줘. 지금도 따라줘요. 어떤 곳이든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폐쇄되는 일이 생겨서 하마터면 따라줘에 못 갈 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체리. 아, 저는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지만 농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죠. 다행히 우리의 따비앙이 길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진짜 야생이다. 안전벨트 메고 싶어 지금. 진짜 안전벨트 메고 싶어. 나 안전벨트가 없어. 아, 근데 진짜 이거 보면 무서워요. 까딱 핸들 잘못 돌리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웨스트밸리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농장이 있다니. 와, 그날 이후로 시작되었었어. 웨스트밸리는 그런 비포장 도로가 많이 없었거든. 근데 따라주부터 시작해서 가테, 온두라스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 목을 이렇게 해서 자고 있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와, 나중 되니까 목이 담이 와가지고 그 비포장 도로를 한 2시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적응은 안 되더라. 혹시 또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가야지. 좋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니도 같이 가야지.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구매하고 싶은 게이샤 그리고 작년에도 정말 맛있었던 커피를 팔았던 푸엔테 농장에 왔습니다. 따라주로 고고하고 우아한 황태자 같은 그런 푸엔테 농장입니다. 따라주 푸엔테. 따라주는 확실히 훨씬 더 덥습니다. 푸엔테 농장 주인 루돌프. 인상은 정말 착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입니다. 여기에도 빠네가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푸엔테 게이샤 내추럴. 정말 깨끗합니다. 보석같이 생긴 그런 내추럴. 뭔가 선입견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워시드도 눈에 보이는 것조차 뭔가 다릅니다. 다양하지만 각 랏들이 정말 작죠? 진짜 대박이네요. 내추럴이 또 있다니. 제발 맛있어라. 게이샤 이건 내추럴이 맞네요. 푸엔테 농장주는 체리를 계속 까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쩜 이것이 푸엔테만의 비결이 아닐까요? 끝없이 맛보며 이 커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체크하는 농장주. 자세히 보시면 내부는 색깔이 다르죠? 수분기가 있어서 계속 저어주며 균질하게 말려주는 것입니다. No, it's still the same. What's it? 얼마나 써? Is it geisha? Geisha. Geisha. 잘 말려야 커피의 향이 오래가고 로스팅도 잘 됩니다. 따비앙의 허니 프로세스를 뒤집어주는 모습. 마치 하나의 의식 같습니다. 더 맛있어져라. 더 맛있어져라. 또 체리를 하나 덥석 물어 맛을 봅니다. 정말 그냥 시골집같이 생긴 푸엔테. 개인적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가장 베스트 커피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푸엔테 농장 커피였습니다. 농장주 분은 뭔가 되게 쿨하네요. 다들 농장주 분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쿨하지만은 그리고 뭐 CO이나 이런 곳에 출품도 이제는 잘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숨은 강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또 농장으로 가볼 거예요. 생각보다 한참을 들어갔어야 했다.
거의 한 시간 넘게.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나온다. 웨스트밸리에 있는 농장과는 또 완전히 다르다. 공기 자체도 다르다. 푸엔테 게이샤 나무는 상당히 큰 편이다. 꽃들도 많고 체리도 더 많이 있는 따라주. 푸엔테 농장주는 사진 찍는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 손님, 손도 오! 질릴만도 할 텐데 그도 아직 이 커피 블라썸이 아름다운가 보다. 정말 누가 봐도 농장주다. 갑자기 체리가 많이 보인다. 지금 까고 있대. 사진도 와, 많아요, 많아. 설마 피커들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 오, 피커들이다. 그들이 등장했다. 피커들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처음 만나는 부글레. 현장에서는 이상하게 그들만의 아우라가 있었다. 조용한 뭔가 커피 나무의 정령 같은 사람들. 피킹하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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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미화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체리 피킹하는 걸 너무 보고 싶었어. 또 내가 체리잖아. 체리 취미다 보니까 저거를 따는 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산지에 간 것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거라. 시기가 이제 웨스트밸리 쪽 안 맞았으니까. 근데 푸엔테 가는데 뭔가 체리가 달려 있고 혹시나 했거든. 혹시나 진짜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딸 수도 있나 했는데, 저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오오 했는데, 이제 푸엔테 농장주가 또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탁탁탁 그 길로 걸어오는데, 왜 그게 그렇게 간지가 나는지 모르겠어. 와, 좀 신기한 분위기가 있어. 두 사람 다 조용하거든. 또 코스타리카 사람은 조금 다른 종족인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뭔가 엘프 같다 해야 되나? 아, 엘프는 좀 그렇다. 정령 같은 느낌. 너무 나무에 너무 다른가? 엄청난 속도의 피킹. 잘 익은 체리들만 잘 골라낸다. 잘 보면 이 피커는 또 피킹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스트리핑으로 쿨톤 내듯이 체리를 피킹한다. 저 멀리선 따병이 갑자기 바구니를 메고, 갑자기 루돌프 농장주가 바구니를 낸다. 나도 왕년엔 장난 아니었다를 보여주는 듯한 그는 정말 불꽃 피킹을 보여줬다. 전문가입니다. 커피도 전문가고. Just a moment. Okay. 그의 눈빛은 지금이야, 지금 바로 사진 찍을 때야라고 보여주는 듯하다. 오, 맨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와, beautiful. 내가 커피하는 사람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익은 체리가 모여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 와. 푸엔테 농장주의 포토 타임. 이곳은 아까 봤던 피커들이 쉬는 곳이다. 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강아지가 없네. 어. 아, 게이샤. 이것만 봐도
이 농장은 잘익은 체리만 선별해서 피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김없이 등장한 댕댕이들. 농장의 가장 끝자락,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집. 현장에서 보면 왠지 모를 아우라가 이 집을 모두 감싸고 있다. 뭔가 이 문을 넘어가면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다. 오, 대박이다. 사실 이곳은 푸엔테 농장주가 머무르는 곳이다. 그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스토리들, 그의 애정이 듬뿍 담겨있다. 아마 쉬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집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바로 여기다. 이 창문을 열면 게이샤 나무들이 보인다. 이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다. 무언가 내 머릿속을 팍 치고 지나간 기분이었다. 너무 내가 해결책을, 내가 해온 커피들이 변해가고 있었는데,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변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내 커피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즐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근데 뭔가 그 순간에 그거를 보면서 받았던 엄청난 즐거움이라고나 할까? 그게 나한테 충격이 되었고, 아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마시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보고 겪는 것도 커피를 즐기는 게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 내가 한국에 와서 푸엔테 게이샤를 마시는 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을 떠올리겠구나. 옛날에 나였으면은 이 컵만 생각하면서 마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 커피를 어떻게 다뤄온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과거에 나는 이만큼도 못 즐기겠구나, 그거를 그때 딱 깨달아 버린 거라. 지금도 좀 가슴에 울림 있는 크게 다가온 사실들. 난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것도 그것을 내 과거 속에서 말이다. 오. 아. Muy tranquilo. 커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커피를 내려주고 커피를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보았던 그 게이샤 나무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다시 돌아온 피커들의 쉼터. 왠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 푸엔테 농장은 왠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꼭 그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가기 전부터 기대가 많이 됐어. 커피가 막 엄청 화려하진 않거든. 근데 전체 막 깔아놓으면은 얘만 보여, 먹을 때. 은은한데 구별이 돼버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농장에 가니까 알겠더라. 농장주랑 굉장히 닮았어. 커피가, 이 사람이 조용한데 뭔가 사진 찍는 포인트를 아는 듯이, 뭔가 이 커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아는 듯이 조용한데 뭔가 존재감이 있는 포인트는 딱 커피와 사람이 똑같은 그런 곳이 있던 것 같아. 혹시 커피 사셨나요? 싹 다 샀지. 많이 샀지. 많이 샀지. 비가 온다. 깨달음의 시간이 뒤로하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다. 날씨 때문인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한다. 동카이토 카페에 왔습니다. 어떻게 카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동카이토. 자, 코스타리카 최고의 농장이 어디일까 떠올려보면 많은 이들이 지금은 동카이토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커피는 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마시기 시작한 나였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언제 난 내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늦게 들어온 거 맞죠? 만나라. 자, 이제 산타 테레사로 갑니다. 산타 테레사.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타 테레사 농장으로 가고 있다. 농장주의 아들인 알렉스와 함께. 해발 2,000m, 구름 위에 있는 농장 산타 테레사. 산타 마리아. 산타 마리아. 저런 길들로 올라가더라고. 산타 테레사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 유명한 산타 테레사 농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디피카 메오라도 생겼습니다. 디피카 메오라도. 와, 여기 뭐 진짜 장난 아닙니다. 미쳤네. 산타 테레사. We're Harvin. Yeah. The rain coming. Yeah. 올해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꽃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Yeah. You can taste. Okay. Also, typical Colorado. Yeah, like that one. Oh, very sweet. Thank you. But the bean has a lot of water into. 저번 주에 비가 와서 체리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덜 달게 된다. Pacamara and those plants are getting. 이 영상이 참 재밌는 게 게이샤와 파카마라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이샤는 가늘고 우산 모양이라면 파카마라는 잎들도 굉장히 크다. 하나의 나무에 작년 체리와 내년에 수확돼 자라나고 있는 체리가 동시에 있다. Next harvest and we have flower too. Flower too. This is also geisha. Something else? Branches. Typical Mejorado. Typical Mejorado. Yes. Okay. Okay. 예. You see the Kenya bean? Yeah. Is too big. Big. Kenya bean이 아주 크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SL28이 더 작다고 알고 있는데 제 거에 심하는 내가 슬프다. 웃기네. 케냐가 원래 안 큰데. 근데 또 여기는 또 다를 수도 있죠.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15% 정도 줄었다고 한다. The next year. 산타 테레사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16개는 더 있다. 온두라, 산타 테레사, 세드랄, 그 외에도 더. 그는 온두라와 산타 테레사가 최고의 커피가 나온다고 한다. Many farms. Which one is the best? Mejor. Aquí. Aquí. 갑자기 정글로 돌아간 알렉스.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다. Yes. 두라스노. 두라스노. 그가 따다 준 복숭아. 작은 복숭아. It's like a little peach. Yeah, yeah. 오. Two peach. Yeah, but you have to wash so. 아, 오케이. 그래. 대체로 참 농장들은 정말 아름다운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말이죠. 많은 부분들이 안개에 가려 있는 이 비밀스러운 농장 산타 테레사입니다. 어떤 커피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산타 테레사 웬밀에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온산에 지금 코요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온산에. 그리고 산타 테레사 2000 고도가 2000m 정도 되는 그런 엄청 높은 고도에 있는 농장이고 지금 코요테들이 엄청 울고 있습니다. But nice photo. Yeah. Because it's green coffee. 농장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절경이다.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큰 과르디올라가 있다.
He's willing to be here. Yeah. But we did the guy on the young young man, but we can't look at the man like that. This is Geisha from Honduras. Ah, Honduras. I cop. 농장에 또 무언가 열심히 따고 있는 알렉스. 와 맞네요. 블랙베리. 신기하다. 오. 오, he like blackberry. 오늘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알렉스. This is that one. See? Re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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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한 번 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자, 찍어봐요. 이게 이제 안 시큼하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 진짜 이건 맛있어요. 아 나 엄청 시웠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체리치운 거짓말. 진짜 맛있습니다. 와, 미쳤다. 먹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 엄청 달아, 엄청 시웠는데. 뭐, 야, 그 근데 그 좀 나아요. 사실 많이 쉬었지만 먹이고 싶었습니다. 3층 펄핑기는 처음 봅니다. 산타 테레사 클라스를 보여주네요. 3rd floor. 3rd floor. Yeah, anaerobic process. Yeah. Oh, here is many 기부산소 바로. We don't have anything here, but here is the area. Oh. Here we are 2,086 meters. And how to control the red honey? 산타 테레사에서는 허니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루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쿨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뮤실리지 양으로, 두 번째는 태양으로. The sun. Yeah. Oh, this looks like pink bubble like that? No? Actually, is red katuai. Red katuai. Oh, different color. Fermentation. Yeah. 이것은 레드 카투아이인데 실험적인 가공을 했다고 한다. 물에 작업마치 28일간 넣어둔 것이다. 28 days. Yeah. Salt. Salt. Yeah. 소금을 넣어서 만든. 그는 퍼플 뭐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 것 같다. Cherry. And now it's like purple. I don't know. Today. Ah, today's geisha. To 오늘 갔다 온 게이샤들. Mature beans. 아비, 계속 시는데 뭐 그거 이거? You're my model. 와, 코요테가 있었는데 도망갔습니다. 코요테들이 잠시 내려와서 이 소들을 사냥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팜. 코요테 프로세스가 나와야 될 거야. 코요테들이 이 소를 먹으려고. 야, 코요테들이 소를 먹으려고 지금. 산타 테레사. 아 사실 그 농장주가 쿨한 건지 싹 너무 쿨해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산타 테레사 커피도 그래. 진짜 유명하고 다 알긴 하는데 난 그 커피가 맛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라. 분명히 뭔가 좀 기본은 다 갖춰 있거든. 이 정도 스펙이면 좋네라고 느껴지는데 아 이상하게 우리도 커피 팔아보면 알지만은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건 다 잘 팔리잖아. 근데 항상 거기서 뭔가 내가 한 단계 마음에 망설이게 되는 그런 커피들이었고. 근데 웃기게 농장도 그래. 분명 좋거든. 구름이 보이고 막 다 좋긴 좋은데 약간 모르겠는 느낌이 있어. 이제 코스타리카 최고의 농장 돈카이토다. 오, 체리. 지금 여기 있는 체리가 시오이에 출시할 게이샤라고 한다. 웃긴 게 여기에 이 농장주를 보면서 왜 눈에 익지? 라는 생각을 했다. 얘들 에스프레소다. 옛날에 집에서 이제 부자 로스터로 로스팅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자작 로스팅기를 아파트에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산 시오이 커피가 깔데론 피베리라는 커피였어. 그때는 품종도 모르고 가공도 모르고 이런 시절인데 피베리라고 하니까 이게 딱 보면 거기 동글동글하더라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패키지에 농장주 얼굴이 있었거든. 근데 그 농장주가 동글동글해서 이제 깔데론 피베리는 이제 동글동글하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농장주 바로 동글동글하니까 피베리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장난치고 했었는데 농장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깔데론님 산지에 가서 갑자기
동카이토 농장주가 등장했는데 와 피비리가 떠오르는 거라. 동글동글한 농장주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와 그때 놀란 거지. 내가 산지에 갈 거란 생각 1%도 안 하다가 거기서 만나니까 와 너무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라. Este mucho. Este es poquito o mucho? No, poquito también. Poquito también. No es mucho. 게이샤?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샤는 동카이토 게이샤가 아닐까? 상당히 크기도 큰 편이다. 그런데 사이즈. Este fue especialmente traído de Panamá. 열심히 동카이토의 게이샤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 sacos. Frutal. Frutal flavors. So this is from Panama. Yeah, origin. 갑자기 시작된 게이샤 공방. 게이샤의 오리진은 코스타리카다. 사실 파나마 게이샤도 코스타리카에서 가져간 것이다. Yes. Panama? They cultivate.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근데 그게 맞아요. 코스타리카의 캐티에라는 농업 대학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품종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있는 THD라는 품종을 에스메랄다에서 가져간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타리카가 오히려 게이샤의 오리지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해져요. 누가 먼저 심었냐는 이제 잘 또 따져봐야 돼요. 에스메랄다가 또 최초는 아닐 수가 있다는 이런 점을 뭔가 시사하긴 합니다. 동카이토가 먼저 심었다 하면은 밝힐 방법이 없는 거지. 작은 농장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가 된 깔드론. 그의 집, 카페, 베네피시오, 자체 제작 마스크까지.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인다. 사실 동카이토는 코스타리카의 황제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동카이토 농장은 솔직히 조금 말하면은 우리를 엄청 대우한다는 느낌은 없었어. 그냥 잠깐 형식처럼 한두 개 보여주고 만다는 느낌?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오는 농장 중에서 규모가 센 이런 로스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그냥 스쳐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봐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게이샤를 좀 사오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좀 우리 손님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농장 라리아에 왔습니다. 따라주에 있는 농장이고요. 올해 이제 COE에 높은 순위에 등극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라리아 농장. 사실 이날 너무 잠깐 만나봐서 몰랐지만 커피를 엄청 집요하게 연구하고 실험하는 커피 박사 같은 농장이다. Antes de que anochezca, deberíamos de tomar una foto. 어느덧 어스름한 저녁이 된 시간.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댕댕이들 중에 가장 겁이 많지만 가장 귀여웠던 댕댕이다. 제 얘기는 못 오겠다. 이플로타 라 수피리올 오레 아키 메카니코. 아, 시. 시. 라바오 메카니코. 아하, 메카니코. 72호. 아하. 콘 미엘. 라 미엘 일. 지금 먹는구나. 아, 야매. 왔다. 바릴. 아, 저거 있네요. 아, 저걸 원로빅을 똑같이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농장의 아프리칸 베드는 경사져 있는 것이 조금 독특하다. 게이샤도 좀 다르네요. 약간 기울어 있는 느낌인가?
라리아 농장주가 영어를 하지 못했었다. Very bad. Premiaron? 다비앙이 천천히 이야기해준다. 근데 다비앙, 너도 결국 에스파뇰이잖아. 사실 우리 다비앙이 영어를 못해. 나도 솔직히 그 친구가 왜 우리 옆에 붙은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 갈 때마다 야가 분명히 농장주가 얘기를 해. 농장주 얘기하면은 야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근데 똑같이 에스파뇰로 천천히 얘기해주는 거라. 라리아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람 얘기하고 갑자기 야가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뭔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또 에스파뇰로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 두 번 들었지만은 해석은 안 돼. 근데 또 야가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주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눈빛을 보고 있으면 뭔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이 너무 들어버렸어. 너무 착하잖아 그게. 너무 마음이 좋잖아. 따비앙 보고 싶네 또. 참 보기 좋은 아들과 아빠의 모습. 언젠가 아들이 또 다음 세대의 농장주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들이 또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을. 잠깐이지만 참 행복해 보이는 라리아였다. Tranquilo, hermano. Vaya, vaya. 아니 우리 따비앙은 모든 사람을 알고 모두와 친한 것 같다. Pergamino? Con pergamino. Sí, Pachamama. 아, 파치마트 상태죠. 그럼 좀 조금 작아지기 엄청나네. 저거 열 배 가까. Alistado. Veladora. Por peso y por color. Es uno de los el horno en la cascarilla de café. Similar a Guardiola. Guardiola. Yes. Este es Guardiola. No, este es está. Es different. Different. 신기하네요. Is similar roasting. 이 농장의 과르디올라는 로스팅 기계처럼 생겼다고 한다. Pero, de machine is only... 보통은 커머셜에만 과르디올라를 쓴다고 한다. 신기하게 생긴 샘플들. 샘플이 또 많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만져보자. 5 사쿠.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울 거야. 코스타리카. 불길한 예감은 항상 현실이 된다. 아, 지금 잘못하면 과테말라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과테말라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